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쇼핑 가제트의 공진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물류업계 관련 소식들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의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식량의 생산과 이동이 큰 차질을 빚어 세계적 식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 봉쇄령으로 세계 최대 물량의 쌀 수출이 불가하게 되었고, 다른 농축산물도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식량 수출국들은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식량 수출 금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밀을,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쌀을 수출 금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교류 중 물자 운송은 재개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고립주의를 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망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었습니다. Samsung SDS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S는 DPD 네덜란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S는 라스트 마일 배송을 통합한 서비스를 DPD 네덜란드에 제공하고, 네덜란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이 삼성 SDS의 물류 거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유럽 이커머스 업체들의 총 매출은 지난해 약 821조 원을 기록하였고, 네덜란드는 2017년 기준 약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S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물류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 물류단지 관련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3단계 물류단지를 내년 4월 준공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구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확대 지정받음에 따라 준공에 맞춰 운영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물류단지를 전자상거래 및 신선화물 등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여온 항공화물 위주로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항공화물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 구본환 사장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서 3천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그리고 2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시티에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미국 아칸소주 당국은 리틀록 항만에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지난 6개월간 아마존과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며, 면적은 80에이커에 달하고 아마존의 부지 매입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 스콧 리틀록 사장은 센터 건립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 등을 제공하여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물류센터가 아칸소주 중심부에 입지한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운송수단의 접근 용이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업계 관련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소비 형태인 언택트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제 편의점 업계가 배달 서비스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편의점 CU는 지난달 기준 5천여 개 점포에 배달 대행 서비스 요기요가 입점하여,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간편 주문 서비스도 시작하여 상반기 내 3천여 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GS25도 요기요 배달 플랫폼을 2천여 개 점포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제 지난달 2일 첫 오픈 이후 배달 건수 실적은 13배, 그리고 매출은 10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외에 CU는 업계 최초로 24시간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고, 이제 우수 운영점 50곳에서 테스트 진행 후 고객 반응에 따라 차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진에어 관련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 제재가 내려졌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제재를 해제한 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LCC업계의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여객의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노선 증편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항공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항공운송망이 훼손되고 수출 타격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6일 수출기업들이 운임 증가, 운송 지연의 증가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수출 피해가 치명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경련은 물류기업 어질리티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발 화물기 운항 축소로 유럽과 미국 등 전 노선에서 50에서 60%가량 화물이 감소하였고 여객기 운항 축소로 감소한 화물은 90에서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항공업계와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 새로 도입한 요금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가 도입된 직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됐었는데요. 이제 부담이 증가한 입점 업체가 상당히 많았고 소비자들로부터는 이제 불매운동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달업계 합병을 둘러싼 여론 또한 악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이에 대한 작용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수료가 무료인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로 배달업 업계 전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우한형제 인수 합병을 발표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딜리버리어로 코리아에도 현재 악화된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의 앱티브는 각각 50% 지분으로 참여하는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기술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융합하여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레벨 4 그리고 5 수준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상용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작법인의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하고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 기술센터 등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은 2020년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차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에 나서고 2024년에는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GS 칼텍스가 드론 배송을 활용하여 유류 샘플에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GS 칼텍스는 유조선 하역전 유류 샘플 배송에 드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GS 칼텍스는 8일 오후 인천 물류센터에서 유류 샘플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유조선이 해상부도에 접안하기 전에 제품 확인을 위해서 소형 선박을 이용해 유류 샘플을 운반하였었는데요. 해당 프로세스가 드론으로 대체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연내 상용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고 향후 전국 물류센터로 확대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류 샘플 운반 이외에도 여수 공장에서는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설비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타다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10일 마지막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타다의 빈자리는 여러 형태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 중인 KST 모빌리티는 5월까지 5,000대, 그리고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티 블루를 연내 1만여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KST 모빌리티는 경기도 택시조합, 법인 택시조합과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VCNC는 택시 면허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할 예정이고 14일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타다 프리미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향후 택시 업계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 등 미 유통 대기업들이 증가하는 온라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3월 15만 명의 고용 계획을 발표한 뒤 4월 초까지 5만 명의 새 직원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도 지난달 직원 10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제 24시간 내 5만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고요. 아마존은 일부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한 시위나 파업에도 불구하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매체에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 종사자까지도 아마존 채용에 지원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 당시의 고용 양상을 연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유통업계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달 30일 현지 매체는 2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 63만 개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 컨설팅 전문가는 125개 기업이 총 8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며 이제 이들 외에 연내 30여 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류 요통업계의 경우 이제 한국의 벤더 기업들, 세아상혁이나 한세실업 등이 공급망의 중간 축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역시 해당 유통기업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스, 타겟, 갭 등이 영업 중지에 따라 다음 시즌에 대한 오더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였는데요. 이미 원부자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국내 벤더가 해당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쇄 작용이 이제 국내 벤더들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동남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캘리포니아의 무인 배송 차량이 이제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주행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배송 스타트업 뉴로가 캘리포니아 교통국으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R2 두 대에 대한 공공도로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R2는 중형 승용차의 절반 크기이며 사람이 탈 수 없고 차량 앞뒤로 총 19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최고 주행 속도를 25마일로 제한하고 최고 속도 35마일 제한의 도로에서만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뉴로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허가를 받은 첫 사례인데요.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65개 업체는 운전자가 탑승한 채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행의 허가는 일단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